4페이지부터 가볼게. Can you recommend some good music? 좋은 음악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1, 2번 생략됐네요. 일단 다이얼로그 보니까 I feel a little bored. 내가 좀 기분이 지루해. 일단 여기 bored에서 이 bored는 감정동사지. 감정동사는 항상 사람이 주어일 때 PP, 사물이 주어일 때 ing 쓴다라고 하는 거. I feel a little bor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Can you recommend some good music? 좋은 음악을 좀 추천해 줄수 있겠니? I recommend you listen to Happy by Pharrell Williams. Pharrell Williams의 Happy라는 노래를 들어보길 바래. I'm sure you will like it. 나는 네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그런 얘기지. Thanks, 고마워. I'll give it a try.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죠. 이거 give it a try라는 말은 그냥 해볼게야. 먹어볼게, 입어볼게, 들어볼게. 다 해볼게. 한번 시도해볼게에 해당되는 것이 give it a try지. 한번 해보는 게 엎드릴 때는 why don't you give it a try? Why don't you give it a try?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니까 I feel a little bored. 좀 기분이 지루해. 좋은 영화를 추천해 줄수 있겠니? I recommend you watch Moana. 여기 watch, 이건 뭐 지각 동사에 상관이 없구나. 모아나라는 영화를 볼 것을 추천해. 네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고마워. 한번 볼게. 그 다음도 다 같은 얘기죠. I feel a little bored. 지루해. 좋은 앱좀 소개해줘. 수도쿠 앱. 펭귄도쿠 앱.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봐. 얘기했고요. 네가 좋아할 거야. 그랬고. 내가 당장 다운로드 할게. 내려받게 할게. 그런 얘기지. 그 다음도 좀 지루하다. 좋은 웹툰 좀 소개해다오. 나는 네가 10대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웹툰을 읽을 것을 추천해. 네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그런 얘기지. 오른쪽 위에 와서 Can you recommend a gift shop nearby? 근처에 있는 선물 가게 좀 추천해 줄래? Go to Annie's Gift. Annie's 기프트에 가봐. 그런 얘기죠. Annie's 선물 가게 이런 뜻이 되겠지. There's lots of things to buy.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네.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대열로 시작할 때. 수일치 조심하라고 그랬지. 대열 유도부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 무조건 있다라고 해석한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주어다. 근데 여기에 lots of는 단수 복수에 다 쓰는 거거든. 이 문장에서 결정적으로 주어가 뭐야? things가 주어인 거지, things가. 그래서 things가 주어라서 복수 취급을 한 겁니다. 살게 아주 많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will you recommend a fun TV 프로그램? 재밌는 TV 프로그램 좀 추천해 주라. 팜앤 샘. 팜앤 샘 is really funny. 이거 진짜 재밌어. 하지만 don't watch it before the exam. 시험 전엔 보지 마. 얘기했죠? 푹 빠지면은 시험 공부 못해. 다음 페이지 안녕 소라. You look excited. 너 신난 것 같네. 이런 얘기지. 아까 말한 것처럼 excited 감정동사이고 주어와 사람이기 때문에 PP 형태 쓴 겁니다. exciting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Tuesday. 내가 이번 화요일 정말로 고대하고 있어. This Tuesday, 이번 주 화요일, What's on the Tuesday? 화요일날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대화. 야, 너 신난 것 같다. 오, 나 진짜 이번 수요일날 기대하고 있어. 이번 수요일, What's on Wednesday? 수요일날 뭐가 있는데? Don't you remember? 너 기억 안 나냐? We have no school. 우리 학교 안 가. 이런 얘기죠. 수업 없어. 이런 얘기지. We are go to the ballpark. 우리가 야구장 갈 거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문장. You look excited. 너 신나는 것 같네.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Thursday. 이번 주 목요일을 고려하고 있어.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에 뭐가 있는데? 여기 요일 앞에 전치사 on 쓰는 거 조심하세요.
날짜나 요일 앞에는 오늘 쓰는 겁니다. 계절 앞에는 인, 시간 앞에는 에스를 쓰는 거지. I'm gonna see a movie with 지훈. 나 지훈이하고 영화 보러 갈 거야. I can't wait. 나 너무나 가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을 지경이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you look excited. 너 정말 신난 것 같다.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Friday. 이번에는 또 금요일을 아주 고대하고 있대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뭐가 있는데? 아, 우리 가족 will take a trip to 제주. 아니야, 전주. 전주로 여행을 갈 거야. I can't wait. 너무너무 가고 싶어. 오른쪽 위에도 보니까 I'm looking forward to. 요 to 다음에 동사 나올 때는 꼭 ing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to 플러스 ing 용법에서 중학교 때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to 플러스 ing가 look forward to ing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visit 쓰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레스토랑 또 by the river 강 옆에 있는 레스토랑 강변 식당이네. 강변 식당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강변 식당 가는 것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어. 나도 There we can have a nice dinner. 거기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멋진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지. Look happy. 너 행복한 것 같다. 이거 you are look 그러면 안 되지. 너 행복하게 보이네. 이런 얘기인데 You looked happily.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거지. Look 다음에는 꼭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부사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What's up, Judy? 주디야, 웬일이야? I'm looking for to sing.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Ken Coogler's new movie. Ken Coogler의 새 영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런 얘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An interview with the writer. 작가와의 인터뷰가 나와 있네요. Nice to meet you, Mr. Henry. Is your Henry your real name? 오, 헨리가 당신의 진짜 이름이에요? 원래 소설가 중에 오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쓴 오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자기 이름이 오헨리라고 하니까 당신은 진짜 그 유명한 소설가 오헨리하고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No, my real name is William Sidney Porter. 아니, 내 진짜 이름은 William Sidney Porter예요.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from? 어디 출신인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I'm from the US. 나는 미국에서 왔어요. What do you usually write? 당신은 주로 무엇을 쓰시나요? I'm a short story writer. 나는 단편 작가입니다. 단편 작가. 짧은 글 쓰는 거. I have written about 300 short stories. 내가 300편의 단편을 썼습니다. Wow, you are great. 대단하시네요. What is special about your short stories? 당신의 짧은 이야기들 속에 대해서 뭐가 가장 특별한가요? They are well known for their surprise ending. 놀랄 만한 결말. 그걸로 내 단편 소설들은 유명하답니다. Can you recommend a popular story with a surprising ending? 놀라운 결말을 가진 인기 있는 이야기 추천 좀 해주실래요? Sure, I recommend the last leap. 물론이지요. 내가 마지막 입새를 추천합니다. What is it about?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It's about a thick girl and an old artist who saves her life. 어떤 병든 소녀와 그녀의 생명을 살려준 어떤 늙은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h, I wanna read it. 어우, 읽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이런 얘기지. 자, 오른쪽에 와서 스텝 2로 갑시다. 셸 실버스테인. 출신지는 미국이고 작품의 장르는 아동, 서적이죠. 어린이 이야기, 어린이 시, 어린이 만화 이런 거죠. 작품의 특징은 독특한 상상력과 유머감과 추천 작품은 더 기빙 트립. 우리나라에서는 기빙추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실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Step 3. Nice to meet you.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from?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Where 삼각형 치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지? 그렇죠? 얘네들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간접 의문문이다. 계속 돌리고 나오는 많이 돌리고 나와.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Can you tell me where you from?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What do you usually write? 주로 뭘 쓰시나요? What is special about your works? 당신 작품에서는 뭐가 특별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us? 우리에게 좋은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인터뷰 갑시다. 본문 전에 마지막 내용이에요. Nice to meet you, Cheryl Silverstein. Nice to meet you too. Can you tell me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미국에 from Chicago, 시카고에서 왔어요. I see. What do you write? 주로 뭘 쓰시나요? I write children's books, stories and poetry. 내가 주로 아동용 도서들. 다 총칭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또 만화도 그린답니다. What is special about your works? 당신 작품의 특이점이 뭔가요? Many of them are known for.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한.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뭐뭐로 유명한. 자, 내 작품의 다수는 독특한 상상력과 유머 감각으로 유명하답니다. Sounds great. 아, 대단하네요. 이런 얘기지? 대단한 것 같아요.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us? 우리한테 좋은 책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이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난그 책을 추천합니다. The Giving Tree? What is it about? 그건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It's a moving story about how much a tree loved the boy. 그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how much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지, 그치? 자, 한 나무가 어떤 소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지요? 이제 끝날 시간 되니까 눈 동그래졌어요. 오늘 본문 또못 들어가.